무한 독서. 안녕하세요, 마이크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찾아왔는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 어제까지의 세계라는 제레드 다이아몬드 작가님의 책입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나름 유명한 분인데요. 어떤 쪽으로 유명하시냐면 총균세라는 책 들어보셨을 거예요. 총균세가 1997년도 책인데 한국에서 상당히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읽었는데 네, 저는 아직 안 읽었습니다. 집에 있는데 나중에 읽으려고요. 총균세 작가님이고, 그 책이 1997년도 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업데이트가 안된 감이 있기도 하고요. 이 책은 2012년, 13년 그쯤에 나온 책이고요.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 어제까지의 세계라고 해서 고대 원시 사회와 현대 사회를 비교를 해보고 어떤 면이 다른가 뭐 그런 걸좀 주제별로 설명해 놓은 책이에요. 사실 현대 사회라고 해도 저희가 근 100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고 그 변화에 따라서 사람들의 뭐 행동 방식이라든지 건강 뭐 생각 그런 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거를 주제별로 나눠서 적어놓은 책이고요. 일단 챕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친구와 적, 2장은 평화 전쟁, 3장 어린이와 노인, 4장 위험과 대처,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와 언어 그리고 건강이란 주제로 나눠서 쭉그 원시 사회, 여기서는 주로 뉴기니에 있는 원시 부족을 예를 많이 들어놨는데 여러 원시 사회의 특징과 원시 시대 때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현대 사회, 지금 현대 문명인들과 비교를 해놨는데 여러 가지 뭐 바뀐 점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식습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일단 당이 적은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되고, 당뇨병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이 적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예를 들어 설탕이랑, 탄수화물, 이런 거 섭취를 좀 줄여야 되고요. 그리고, 나트륨, 소금이 많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고혈압이 온다고 해서, 소금 염분을 많이 줄여야 되고요. 그리고 자연식, 모두 알고 있지만 자연식을 먹어야 되고, 네, 맛있는 거 적게 먹고 맛없는 걸 많이 먹어야 된다는 그런 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중요한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육아 같은 경우에도 모유 수유에 대해서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기를 키우고 있을 때도 앞을 보게 해서 이렇게 안고 있으면 시야가 같기 때문에 운동 발달이 훨씬 더 빨리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맨살에 같이 이렇게 스킨십을 접촉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되고요. 울었을 때 바로 반응해주고, 잘 때도 아기 때부터 같이 자면은 정서적으로 훨씬 더 안정적인 성장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또 이슈가 많이 되는 것 중에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하는데, 그 병에 있어서도 언어를 2개 이상 할 경우에는 치매가 훨씬 더 적게 온다는 그 통계적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언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가능하면 언어를 뭐두 개, 아니면 그 이상으로 배워서 자기의 그 생활도 윤택하게 하고, 치매도 예방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좀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재밌는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좋았던 책이고요. 생각하는 폭을 확실히 넓혀줄 수 있는 책이었어요. 뭐,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좀 잔인한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아기 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다산을 했는데 만약에 아이가 건강하지 않다 그러면은 엄마가 직접 아이를 죽이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왜냐면 이제 무엇보다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생존이 첫 번째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모든 선택과 의사결정은 생존을 따라서 결정을 지었던 거고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많은 의학도 발달했지만 많은 그 생각이나 그런 사상 그런 게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행동 양식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원래 없었던 현대인의 뭐 비만과 뭐 성인병 그런 것도 원시사회에서는 전혀 볼수 없었지만 최근에 현대화된 원시사회에서는 또 급격하게 성인병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좀더 근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쉽지는 않지만 현대사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느 정도 옛날을 둘러보면서 생각을 하게 해준 어제까지의 세계였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